안녕하세요. 페이퍼 플레이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라고 오늘은 사랑스러운 선물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바구니 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쏙 넣어주시겠죠?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 친구들로 장식하니까 더 귀엽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들어가는 준비물은요. 선물 바구니를 접을 크리스마스 무늬 포장지 2장, 리본을 접을 종이 2장, 북극곰 얼굴을 접을 종이 1장, 북극곰 귀를 접을 종이 2장, 북극곰 코를 표현할 코볼 1개와 리본을 장식할 코볼 1개, 눈 스티커 1쌍, 벨크로 한 쌍이 필요합니다. 선물 바구니를 만들어 볼게요. 포장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무늬가 아래로 가게 놓아주세요. 그대로 반을 접어주세요. 다시 펴주시고요. 중심선에 맞게 오른쪽 왼쪽 세모 접어주세요. 오른쪽 왼쪽 이 부분을 다시 열어서 풀칠해주세요. 왼쪽도 풀칠합니다.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은 선에 맞춰서 위로 접어 올려주세요. 다시 펴주시고요. 오른쪽 왼쪽이 중심선에 만나게 접어주세요. 오른쪽 왼쪽 펴주세요. 방금 접었던 요 선과 요 선의 가운데 중심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 장 더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맞붙여서 풀칠해주세요. 꼼꼼하게 풀칠합니다. 그대로 붙여주세요. 위아래를 한 번씩 슬쩍 접어주시고요. 살짝 회전시켜 볼게요. 조금 전에 접어놨던 여기 가운데 중심 네 군데가 모두 만나게 이렇게 입체로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이쪽 이쪽 아래쪽 이쪽 접어서 만나게 이렇게 입체로 바깥쪽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서 입체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를 연결할 건데요. 벨크로 한 쌍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쪽에 벨크로, 또 반대편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벨크로를 붙여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장금성 씨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선물 바구니는 뚝딱 완성됐네요.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무늬가 보이게 놓아 주시고요. 세모 한번 접어 주세요. 펼쳐서 살짝 회전. 가운데 중심에 맞게 오른쪽 왼쪽 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회전시켜 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 합니다. 그 다음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이 이렇게 만나게 접어주세요. 저는 양면 테이블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쫙 접어서 붙여주세요. 이쪽 부분을 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둥글려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 위에 커다란 코버를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저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꼭 코버를 붙여주시면 리본 위에 커다란 눈송이가 내려앉은 것 같네요. 리본도 완성이에요. 북극곰 얼굴을 접어볼게요.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세모 한번 접어주세요. 펼쳐서 살짝 회전. 세모 한번 더. 펼쳐주시고요.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반대편도 중심이 오도록 접어주시고요. 윗부분은 이 끝선에 맞춰서 접어 내려주세요. 회전시키고요. 위쪽 끝이 아래쪽 끝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왼쪽 끝이 접었던 선 요 선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오른쪽 왼쪽. 그런 다음에 위쪽 오른쪽 왼쪽을 살짝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휠칠로 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랑스러운 북극곰 얼굴이 완성됐네요. 옆에 놓아주시고요. 이번에는 귀를 접을게요. 세모 한번 접었다 펴서 살짝 회전. 아이스크림 접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이쪽을 끝까지 접어 내려주시고요. 양 끝을 조금씩만 접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 접어놨던 얼굴 뒤쪽에다가 이렇게 귀를 붙여주세요. 블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이쪽, 왼쪽.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코볼로 이렇게 귀여운 코를 표현해 주시고요.
눈 스티커로 양쪽에 꼭 눈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귀여운 북극곰 얼굴 완성! 크리스마스 선물 바구니를 완성해 볼게요. 바구니 위에 리본을 붙여주세요. 그대로 예쁘게 장식해 주시고요. 앞쪽에 북극곰을 붙여볼까요? 예쁘게 꼭 눌러서 붙여주세요. 리본을 예쁘게 풍성하게 매만져 주시면 귀여운 크리스마스 선물 바구니 완성이에요. 추운 남극이나 북극에도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대요. 북극에는 북극 여우가 살고 있고요. 남극에는 남극 펭귄도 살고 있네요. 북극 여우와 남극 펭귄 조끼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